그래서 저는 이세 가지는 앞으로도 절대 타지 않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닥터 인사이드입니다. 제가 재활병원에서 근무한 횟수만 거의 10년이 넘어가더라고요. 오래됐네요. 진짜 그러면서 정말 다양한 환자분들을 보게 됐고, 그런 분들의 어떤 희로애락 같은 것들을 다 느낄 수가 있었어요. 희로애락이다. 네. 그러면서 제가 또 느낀 점도 많지 않겠습니까? 10년간의 네. 소회. 점점 더 약간 안정추구형으로 가게 되는 제 모습을 보면서 약간 예전에 모험생활했던 제 모습들이 좀 그립기도 했지만, 그래도 이 우리 사는 도처에 위험이 정말 깔려 있거든요. 도사리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리 예방해서 나쁠 건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제가 재활병원에서 재활 환자분들을 5천 명 넘게 보면서 네. 지금도 절대 하지 않고 앞으로도 하지 말아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것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재활병원에 입원하는 환자군이 크게 세 개예요. 하나는 뇌졸중, 하나는 척수 손상, 하나는 이제 기타 근골격계 질환인데, 이 근골격계 질환은 후유증이 많이 남지 않기 때문에 패스하고, 이제 영구적으로 후유증이 남게 되는 뇌졸중하고 척수 손상을 메인으로 봐야 됩니다. 그 중에 일단 척수 손상을 먼저 보면요. 척수 손상이 발생하는 원인 탑3가 뭐냐? 하나가 이제 교통사고, 하나가 낙상, 하나가 스포츠 손상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예방할 수 있는 그 교통사고와 스포츠 손상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실제로 제 척수 손상 환자분들 중에 교통사고 환자분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단연코 위험하게 뭐겠어요? 오토바이? 오토바이입니다. 오토바이 때문에 사지마비이신 분들도 상당히 있고, 물론 하반신 마비도 있지만, 하반신 마비 더 흔하죠? 네, 흔합니다. 근데 예후가 되게 안 좋아요, 오토바이가. 그쵸. 그래서 오토바이는 일단 절대 타지 마세요. 네. 제발. 스포츠 손상으로 인한 척수 손상 관련해서는 2016년도에 엄청나게 많은 인용이 된그 리뷰 논문이 있어서 제가 갖고 왔습니다.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요. 이 결론적으로 발병 빈도로만 보면 이 다이빙, 그리고 럭비, 승마, 스키, 미식축구, 사이클 순서로 호발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좀 미국에서 많이 하는 것들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이 경추 손상, 그러니까 사지마비가 되는 가능성이 높은 스포츠가 뭐냐 다이빙? 봤더니 아니에요. 승마. 아, 승마. 그 다음이 스키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승마, 스키는 절대 안 타기로 했어요. 진짜로. 너무 극단적이지만 전 진짜 위험한 운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왜냐면은 그 중에서도 승마는 정말 뜯어 말리고 싶은. 승마. 네. 제 환자분 중에서도 한세분 정도가 승마로 젊고 그러니까 싶은데. 낙마로 생기는 그쵸, 거죠? 낙마죠. 근데 낙마로. 낙마가 그나마 하반신 마비면 괜찮은데, 목으로 떨어진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말을 내가 통제할 수 없을 수가 있잖아. 그쵸, 사람들은. 자동차는 내가 운전을 통제할 수 있지만, 말은 자기 기분 나쁠 때 그쵸. 어떻게 할 거야? 갑자기 그렇잖아요. 들으면 어떡해? 네. 그래서 저는 이 다이빙, 승마, 스키 이세 가지는 앞으로도 절대 타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제 스키장 안 가세요? 안 가요. 진짜로. 나중에 애기 데리고 안갈 거예요? 그게 조금 고민은 되는데, 가도 정말 얕은 데 있죠. 초보. 정말 초보, 왕초보 그 코스. 정도만 하려고. 그러니까 접촉 사고는 괜찮아. 그러니까 큰 사고가 안 나야 되잖아요. 맞아, 아, 그, 그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조심하는 거는 이 과도한 음주와 흡연입니다. 이 중요하죠. 과도한 음주와 흡연은 이 각각이 뇌출혈에 엄청난 그 위험 요인이고요. 네. 정말 매년 재활학과 족보에 나올 만큼 정말 그 중요한 부분인데, 사실 흡연은 저는 원래부터 안 했고, 저도. 과도한 음주는 사실 좀 저 찔립니다만. 찔러요, 되게. 20대 때 제가 재활학과가 되기 전에는 그래도 조금 과도한 음주도 했었던 것 좀 같아요. 드셨잖아요, 네, 좀 많이. 좀 드셨어요. 예, 드셨는데. 제한 두세 번 드셨던 것 아, 같은데. 맞아요. 근데 지금 제가 이제 아기도 있고 그런 것도 있지만, 많은 그런 음주로 인한 외상성 뇌손상이나 그리고 뇌출혈 환자분들을 보면서, 안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저는 요즘 진짜 일주일에 한번좀 가볍게 음주를 하는 정도예요. 아, 일주일에 한 번. 근데 반성합니다, 저는. 반성하셔야 돼요. 자주 드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과도한 음주와 흡연, 이 더블 콤보로 이 뇌출혈로 입원하시는 젊은 남성분들이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젊다고 나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좀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다시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는
위험한 운전 하지 마라. 그리고 오토바이 타지 마라. 네. 두 번째는 스포츠 중에서도 승마 하지 마라. 승마, 다이빙, 스키 하지 마라. 세 번째는 과도한 음주 흡연 하지 마라. 네. 물론 타셔도 됩니다만 이런 위험성이 있다는 건 충분히 인지하시고 생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